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물리적인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, 생각하는 거나 인생에 대해서 또 연기를 하는 배우의 어떤, 배우관이라 할까요? 그런 것들이, 깊이가, 참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 현장에서는 별명으로 영감이라고 그랬어요. 생긴 것과는 다르게. 그래서 그 정도로, 좀, 깊게 생각하고 또 솔직한, 자기 표현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, 굉장히 부러웠고, 그런 것들을, 이제 강동원 씨가 이제 잘 앞으로, 살려서, 연기를 한다면은 정말 큰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, 큰 제목이 될 만한 그런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, 그래서, 현장에서 뭐 이렇게, 재밌게 지냈어요. 네. 그래서 좀 호흡도 좋았고요. 이제 점점 처음에는 좀, 생긴 것도 좀 많이 다르고, 그래서 의영재라는 제목이 좀 무색하고 그랬는데, 점점 갈수록 얼굴이 좀 닮아간다라는 느낌이. 농담입니다. 두 사람만이 이렇게,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. 같은 세대가 아니고 좀, 많은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될까. 그게 이제 걱정 반, 기대 반 그랬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예. 그 단둘이서 이렇게 촬영 마치고 단둘이서 뭐, 술 한잔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참 재미있습니다.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보면 말수도 적고, 무뚝뚝한 경상도 그 사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외모적으로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그 얘기꾼이에요. 그래서 참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런데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 많이 하고 강동원 씨를 보면은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,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자라온 환경이 보이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정말 그 외모만큼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매력적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. 예. 뭐 강동원 씨도 너무 또 정치와는 다른 또 모습들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영화는 영화들 통해 가지고 힘 있고 또 내공 있는 연출을 보여주는 우리 장훈 감독의 아주 아주 새로운 새로운 작품을 또 그래서 좋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